김기훈 회장은 대표적인 1세대 독립가입니다. 올해로 97세, 100세를 눈앞에 둔 김기훈 회장은 건장한 중년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간 조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한 제약회사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입니다. 그가 처음 조림을 시작한 것은 1968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산에 가서 그 민둥산이 돼가지고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좀 힘을 내서 좀 조립을 좀 해야겠다 해서 산을 구입했어요. 바로 그가 강진군 칠양면 명줄입니다. 강진군 칠양면 명줄이 초당님입니다. 전체가 총 960헥타르. 개인이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숲입니다. 초당님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곧게 솟은 440만 그루의 나무가 빼곡합니다. 하지만 이 산도 원래는 이름 없는 황폐지에 불과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푸른 숲의 미래를 그리며 조림에 뛰어든 김 회장.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민둥산을 사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나무를 심었지만 나무의 절반 이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조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수종 선택부터 입지 선정, 식재와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가뭄과 추위 앞에서 어린 묘목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막대한 투자는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68년도라면 이제 우리나라 산림 행정이 막 태동되던 시기라 임업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임업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습득을 해가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지도해줄 만한 사람도 보고 배울 선례도 없던 당시 김기훈 회장은 가진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선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행착오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소한 실수마저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후대에게는 귀한 재산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많은 자금과 정성을 들였건만 계속된 가뭄과 겨울 한파로 수많은 묘목들이 죽었다. 산의 북향에는 추위에 강한 편백을 심었어야 하는데 추위에 약한 대다수 나무를 심었던 게 결정적인 잘못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산불이다. 10년간 온갖 정성으로 심은 나무들이 까맣게 불탔다. 내 몸에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은 것보다 더 아프고 쓰라렸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헌신과 강한 집념이었습니다. 태풍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 나무를 뚫고 들어오셨는데 보통 저희 같으면 나무가 쓰러졌으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머리가 아플 저기에 자 이제 또 다시 나무를 심자 배고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이해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심었던 나무가 쓰러지면 더 좋은 품종의 나무를 찾아 심고 또 심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산에 쏟아부은 김 회장을 사람들은 바보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도 뭐 본인이 바보니까 조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녹화가 된 거고 일반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녹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